자, 10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05회 주제. 네. 아, 박수 치고 가야 돼. 박수도 안 치고. 자, 105회의 주제는 북한 여행인데, 신은미 씨가 또 최근에 북한을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저희 시청자가 그 미국 잡지에 난 북한 여행기, 미국 사람이 북한 여행 갔다가 또 꿀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지금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이제 미국 사람 얘기는 북한에 갔더니 집단주의적으로 생활해라. 그래서 관광객도 개별 행동하지 말아라. 항상 단체로 움직여. 그렇죠. 원래 북한은 원래 그래요. 그리고 한 블록이나 뭐 한 두 블록을 가는데도 버스 태워가지고 단체로 가서 내린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단체로 움직여. 단체로 움직여. 안내가 없으면 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고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근데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근데 그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 사람 관광객 입장에서 미국 관광객 네. 그게 생사하죠. 그러니까 네. 그 미국 관광객들은 그 뭐 관광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 움직이는 거지. 아 그러려고요. 자유로우려고 여행을 가는 건데. 그런데 북한은 이제 네. 잠시라도 그 안내원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기하니까. 근데 그 북한 내부인들도 똑같아요. 북한 내부인들도 단체로 관광을 가게 되면 네.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내가 한번 탈출기가 한번 있어요. 제가 아, 어디 갔다 가셨겠네 또. 제가 어떤 탈출기가 있냐면 네. 그때가 중학교 5학년 때인데 중학교 5학년이면 한국으로 이제 고2.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뭐, 네. 그 정도 되는데 네. 우리가 그 산골을 조금만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산골에서 지금 간만에 수학여행, 기차 타고 가는 여행을 지금 처음 네.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산골을 벗어납니다. 네. 네, 벗어나서 그 길주역전에 이제 네. 길주역전까지 왔어요. 기차를 우리가 진짜 처음 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길주역전에 이제 왔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네. 저희 외삼촌 오빠를 예전에 그 예 말씀하셨지. 네. 그 오빠 말고 아 또 다른 오빠? 다른 오빠 우리 외사촌 오빠가 여러 명이 있지 아 그러니까 아. 그때 만난 오빠는 외사촌 오빠입니까? 아니면 그냥 알고 지내던 오빠입니까? 요것도 우리가 또 언제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오빠가 한두 만나서 기억이 안 난다 네. 외사촌 오빠를 만나게 됐어요 네. 오지만 너무 오랫동안 헤어졌기 때문에 네.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아. 근데 북한에 역전에 가게 되면 이렇게 신문 갚을 때가 이제 예, 예, 신문 때가 예, 이렇게 어느 신문 돌리는 돌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아 옛날에 관광지라고 이게 역사 같은 거 꽂아놓고 막 돌리는 아니 이렇게 생겼어요 십자가로 되는데 네. 앞을 돌리면 이렇게 그 노동신문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서 볼 수 있게 네. 역전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있어요. 그 앞에 가가지고 신문을 보는데 네. 웬 군관이 거기서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갖고 그냥 봤는데 그 군관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아 우리 저 삼수에서 왔어요 이제 네. 얘기했죠 삼수 갑사네 그 삼수 예예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가만 세세히 보더니 야 너 에란이 아니니?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외사촌 오빠인 거예요 오예 예. 그래서 그 역전에서 정말 극적으로 만났어요 네. 근데 우리 오빠가 그때 어디 다녔냐면 김일성 군사대학 그 만경대에 있는 김일성 예, 예, 예. 군사종합대학에 다닐 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니다가 지금 내려와서 약혼을 하고 고향 처녀랑 약혼을 하고 지금 평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기차 시간이 이제 10분 있으면 기차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짧게 만났죠. 그래서 막 만나서 막 울고불고 하다가 우리 오빠가 이제 삶은 계란하고 그때 돈 10원 하고 이렇게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때는 무슨 여행인지 내가 청진역전에 또 갔는데 네. 아니, 청진에 가서 그 여관 여관에 들어갔는데 여관 그 밖 여관 그 식당이 이렇게 네. 커요 엄청 그지 엄청 큰데 거기 이제 다 집단적으로 식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 그 외사촌 오빠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또 그렇게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우리 외사촌 오빠 그 우리가 우리 큰아버지 됐죠 그 이모부 되죠 이모 네. 이모부를 만났는데 야 이제 뭐 너 우리 집에 오려면 어디를 찾아가면 오면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야 내가 우리가 산골에 들어가면 기차를 절대 탈 수가 없어요 그죠? 기차를 절대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차를 탄 김에 내가 어디를 꼭 가야 되겠는데 네. 말했더니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니 그래가지고 길주역전에 지금 돌아가려고 길주역전에 무조건 내려야 돼요 기차를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길쭉길쭉 내렸어요. 그때가 한 오후 한 6시? 이렇게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10월달이에요. 그러니까 네. 오후 한 6시쯤 되면 좀 오수를 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다가 거기서 탈출을 탈출한 거죠.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 있으면 가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막 뛰어가지고 네. 우리 그 이모부가 얘기해줬던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리 이모부 이름을 댔더니 마침 자동차가 시동을 걸어가지고 부르릉 부르릉 떠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제가 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동차에 뒷일은 모르겠다. 하여튼 일단 타고 보자. 올라탔어요. 원래 워낙에 박사님은 원래 이 계셨구나. 원래 탈북하게 생겼구나. 가는데 이 호수 이 하물트럭에 탔죠. 네. 추워요. 근데 탔는데 그 욕전 앞을 지나가는데 나를 찾는 소리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탈출을 해서 이모부 집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모 집에 가서 네. 일주일 있다가 네. 생선국을 엄청 많이 먹고 생선국이라는 건 뭡니까? 물고기 국. 물고기 연계랑 진짜 해준 네, 간장에 네, 고기는 하게라 네.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작은 명태 있죠. 이거를 갔다가 국을 끓이니까 아무것도 안 넣고 소금만 넣는데 아 근데 갔다 와서는 문제 없었어요? 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가 겨우 왔어요. 우리 학교에 오니까 이게 완전 내가 깡패를 잃는 망나니 막 그래서 계속 불려가서 이거 뭐야 비판서 쓰고 그다음에 남자애들이 나만 지나가면 야 저건 나왔다 나를 계속 가지라고 예, 박사님이 지금 되게 웃기게 얘기하는데 이거요 심각한 거지. 산골에서 이 정도면요 심각한 거고 무슨 단초 그렇지. 집단 행동하다 갑자기 하나 빠졌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이건 정말 큰 사건이야, 사건. 진짜 이걸 막 사건화 대상이었어요. 그랬는데 뭔지 뭐가 그때 끼었냐면 근데 이해관계가 또 좀 그 학교가 그때 네. 그 이 학과경연대회를 그러니까 다과목경연대회라고 그랬는데 네. 이 그 다과목경연대회 뭐 아르마치 경연대회가 이제 있었어요. 군에서. 그래서 내가 선수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선수가 없어진 겁니다. 네. 선수로 오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많이 비판서 씌우고 뭐 엄청 나를 닥달질해야 되는데 빨리 거기 지금 선수로 출마시켜야 되니까 교장 선생님 넘어갔다. 그래 넘어갔어. 자, 이 에릭 챙이라는 분이 이제 8일간 북한 여행을 하고 온 건데 자, 첫 번째 룰이 이렇게 무조건 집단 이동해야 된다. 8가지 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관광객도 지켜야 될 두 번째 규칙은 군사시설이나 군인을 찍으면 안 된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그게요. 예, 근데 당연한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볼 때는 한 40% 정도 북한 사람이 군인. 뭐 군인 아니면 뭐 군인사시설에 일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래도 이거는 납득이 가요. 자, 세 번째. 건설 현장이나 사람들이 일하는 거는 어떤 경우든지 찍으면 안 된다. 이거는 왜 그래요? 사진 찍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못하게 했었어요. 요즘에는 조금 풀어주긴 했는데 건설 현장 건설 현장을 건설 현장은 가보면요 진짜 힘들게 일하니까 진짜 조선시대보다 더 해요. 아 정말 삽질하고 그러니까 안 보는 게 그거 딱 보면 인권 탄압에 그런 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남나고 호주업하고 그리고 막 그 네.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찍습니까? 아니 뭐 건설 현장은 그런데 저 삽질 엄청 잘해요. 갑자기 장장에는 땅을 혼자서 다 뜯어요. 삽으로 다 뒤집어 가지고 그 삽질은 뭐라네요. 그러니까 유아선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연약한 사람도 삽질을 이렇게 잘하는데 공사 현장에 가면 본인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아니 발리 댄스도 하고 삽질도 하고 네. 아니 근데 제 말은 이거 뭐야? 제 말은 공사 현장에 가면 모든 게 다 삽으로 해야 돼요. 아니 그 아니 몰타 이거 뭐예요? 그런 블록 만들 때 이거 할 때 이거 다 사람의 손으로 해야 돼. 이거를 돌리는 게 이제 애들이 대학생은 다 이거를 무조건 매뉴얼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너무 잘해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북한에 갔더니 말하자면 관광 안내원 이 사람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관광객으로 가서 봤을 때의 북한의 건설 현장은 건설 현장 10개라 하면 9개는 군사건설국에서 동원되는 공병국 산하 군인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건설대에서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노동안전대책이 안 되어 있고 건설 현장 자체가 군사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도 노동안전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속에서 모든 것을 99% 인력이 우선합니다. 정말 한심. 네, 만약에 고층 건물은 어떻게 사람이 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기준기가 그
거친 건물이라 하면 모든 걸 갈판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다 지고 올라가요. 예, 벽돌을 쌓는다면 벽돌을 다 모든 걸 지고 올라가요. 지고 올라가요. 기준기가 있어서 뭐 이렇게 몇 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그 큰 구조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천막 형태로 이제 북한은 거의 졸업식 건설이라고 하거든요. 벽체도 하나씩 하나씩 뚝뚝 맞춰서 올라가는 나머지는 다 그 아슬아슬한 곳에 올라가셔도 용접도 사람이 하고요. 모든 걸 다 등짐으로 지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벽 미장도 다 사람이, 골조물도 다 사람이 나와서 올라갑니다. 미장하고 다, 그래서 이 미장공, 이거 미장공이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멀탈, 이거를 탁 던져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탁 받는 거. 이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북한의 그 미장공들을 골조를 이렇게 해서 3으로 하나 뜯어 올리는 게 보통 5, 6m는 1도 아니에요. 3m는 그래도 기본이거든요. 아니, 아니. 30층이다 그럼 치고 올라간다? 네. 골조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옛날에 그 여기서 보니까 로마 시대 애니메이션이랑 네. 영화랑 보니까 아주 그 허접하게 이렇게 피라미드 쌓을 때 사람들이 이제 나무로 쌓아놓고 또 이렇게, 네. 이렇게 계단 쌓아 기계라 그러죠 그걸. 네. 똑같아요. 그냥 옆에 보호대도 없고 그냥 판자가 있는데 맞아 이거 올라가요 이렇게 판자가 또 듬성듬성 네, 또 구멍이 있어가지고 네. 그 밑에서는 모르는데 거의 조금 올라가다 보면 막 어지러워요. 근데 이렇게 짐을 지고 올라가고 밀고 올라가고 막 그러죠. 그 저기 막 백그 저기 동일보. 네. 그 메뚜산. 예. 동일보. 그거 다 우리 등짐으로 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게 하나하나 아직 룰 8개니까 8개 일단 가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북한이 외국 관광객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룰입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동상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전신이 나와야지. 네. 일부 분만 나오면 안 된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제가 사진사였잖아요. 아니 그러면 근데, 제가 앞에서 찍는데 뒤에 그 김일성 사진이 김일성 동상이 약간 배경으로 나왔는데 전신이 안 나왔대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김일성 동상은요 무조건 화면 중심에 전신이 다 나와야 돼요. 잘리면 안 됩니다. 옆으로 나와도 안 돼요? 아유 그냥 딱 나와요. 딱 그러니까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요. 옆으로 나오는 경우 작품으로 네. 막 해돋이를 네. 석양로를 네. 뭐 배경으로 단깃발 조각과 김일성 동상과 뭐 이렇게 딱 구성해가지고 찍을 때는 네. 가능한데 옆에서 찍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정면에서 아니 그냥 사진 찍을 때는 일반인이 찍을 때는 무조건 정면 다 나와야 돼요 그냥 잘리면 안 돼요 사람은 작게 이렇게... 나와야 되고 동상이 커야 돼요 아 다 자연히 그렇게 여기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이제 셔터는 본인의 의지니까 이제 기본적인 조항을 주고 셔터를 이렇게 눌렀어요 이제 다 사진을 찍어서 네. 그 출국할 때쯤 되면 그 사람이 찍은 사진 모든 매뉴얼을 검사합니다. 네, 해수를 해서 다 검사하고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건 다 검사한다? 네, 100% 검사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따로 카피해서 감추거나 뭐 어떻게 한 거 책 틈새기까지 한 장 한 장 다 봅니다. 다. 네, 다 보고 만약에 외국인이 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겠고 네. 북한에서 좀 매뉴얼 같은데 이게 밑줄을 쳐서 특정 부분에 밑줄을 쳐 있으면 그것도 암호 대본인가서 또 사진 촬영해서 또 분석실로 넘겨요. 그 이제 그 영화 그 이제 그 매뉴얼을 이제 그 앨범에 이제 사진을 쭉 검열해서 북한 측이 준 이 기준에 한해서 오버됐거나 잘못된 것들은 100% 삭제 및 회수입니다. 아니 제가 찍은 사진을 지들이 막 갖고 가서 그렇죠, 회수를 한다. 예, 무조건 검열을 거쳐야 됩니다. 못 나갑니다 그냥. 아, 그러니까 100% 검열을 마셔야 됩니다. 아 외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북한 사람들은 확 말하자면 자극을 받는 게 김일성 얼굴을 이렇게 말하자면. 반만 들어간 사진 아, 이렇게 반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들어갔구나 뭐 이런 것도 허용이 안 돼. 동영상을 찍을 때는 동영상이요. 김일성 이렇게 카메라 이동 있잖아요. 이렇게 쭉 네. 후툼해서 나가면 뭐 김일성 동상이 딱 보일 수 있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정면으로 시작부터 정면으로 딱 눌러서 쫙 찍다가 딱 끝나고 가야 돼요. 그게 찍다가 흘리면 네. 이렇게 잘려갖고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규칙입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이 들어간 페이지, 신문이나 잡지, 예, 신문이 들어간 잡지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당연하죠. 물건을 포장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절대 훼손할 수 없다. 저희 이거 잘못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정신병원까지 가거나 총살도 당하거든요. 네. 저희 옆집에 살던 남자가 그 도록 도로구를 걸어놓는 그 곡이 있잖아요. 도로실 있잖아요. 학교마다 연구실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배고프니까 와이프가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도록 연구실에 가서 도록을 도록에 이렇게 김일성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거든요. 도록이 뭔지 설명해 주셔야 돼. 도록이 아, 뭐냐면 도록을 잘 모르겠구나. 도록만 도록이 뭐냐면 네. 김일성의 그 양력 그걸 부류별로 나눠가지고 네. 언제 뭐 어디서 뭐 했습니다 하고 딱 정리해서 말 그대로 그림 노자예요. 기록할 노자예요. 영화 네. 편집물이든 사진물을 기록해서 벽에다가 쫙 사진으로 태어나서부터 그 지금 김일성이 성장하고 있는 무슨 혁명활동 배경들을 다 사진으로 설명해주고 밑에 간략하게 써있고 그걸 결국 그 인화지로 되어있고 그걸 유리로 딱 포장해서 각틀을 딱 해서 푸름식으로 벽에 쫙 되어있는 그런 그 네. 연구실인데 배고플 때 사람들이 그 도록을 내다 팔고 근데 그 도록을 내다 팔고 찢었어요? 그 도록에 유리를 빼고 그림을 팔아먹었어요. 그 중국에다가 팔았는데 어떻게 다 됐구나. 됐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당연하지. 하루아침에 없어졌는데 가택 수색을 했는데 천장에서 입살이 뭐 10가마리 나왔다. 흰살이? 흰살 한 몇백 킬로 나왔나 봐요. 알겠어. 쌀이 아니라 그 그림 하나 팔아가지고 그게 무슨 또 쌀이 그림 무슨 아니 실제로 아니 그게 아니 그건 아니고 여러 번 이제 봐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도록을 빼서 파는 정도면 여러 번 했다 유리 다 씌웠는데 네. 그 다른 거 팔았다 소리요 그 뭐야 우리 추방할 때 신문 있잖아요 평양 신문이 네. 그 평양 사람들은 평양 신문을 봐요 예, 예. 그 노동 신문 말고 또 따로 나오는 게 있나요 네. 평양 신문 있고 노동 신문도 있어요 네. 그럼 평양신문을 보는데 그러면 지방 갈 때 평양신문 일부러 갖고 가는 사람도 있겠네 기차 타면 신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아니, 많이 볼 수 있겠네 일단 신문을 쟀다는 거는 그 사람은 간부란 소리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평양신문을 보는데 간부들만 신문을 공급받으니까 신문, 북한이 포장지가 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장지를 이 신문으로 많이 활용해요 네. 그런데 그 우리랑 같이 추방 간 집인데 그 집 엄마가 네. 없어졌어요. 엄마 때문에 추방을 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평양신문을 펴놓고 네. 이제 머리에 이렇게 빗는 거, 참빗 있는 거 이렇게 했는데 네. 이 장비 했구나. 근데 이를 잡았다. 아니, 신문 펴놓고 그러니까 김일성 사진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김일성 사진이지 좀 하지 네. 안 좋아가지고 뭘로 조그마하니까 못 봐 보여요. 네.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걸 막 해서 또 그 싸놓고 빗을 싸서 어디다 꽂아놨는데 채권멸이 온 거예요. 예. 채권멸이 와가지고 그게 들켜줬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채권멸이라는 건 뭐예요? 북한 채권멸 합니다. 채권멸 김일성, 김정일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거를 훼손했는가 안 했는가? 아니, 그 집에 그럼. 나쁜 도서가 있나 해서 채권멸이 자주 와요. 그래서 그리고 책장을 다 뒤져요. 책장을 뒤져서 이른바 불온 서적이 있나 없나 네. 그런 기준으로 저장하거든요. 김일성 서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을 저장하는 저작권이 막 몇 권씩 이렇게 백과사전 남면에만 나 김일성 이거 김일성 사진 네. 어서 나 그 책 자체를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 책 자체를 초상화처럼 네. 북한의 집집마다 초상화가 걸려있는 것처럼 그 책 자체를 아주 존경심 있게 이렇게 모셔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뭔지 있고 뭐 낙서도 있고 하면 그것도 있고 불량서적 항일발사 참가자들의 해상기 뭐 인민들 소수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숙청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항장역처럼 뭐 이렇게 항장역이나 검은 줄로 쫙 이렇게 찍어서 그 부분을 그 종이를 그 사람 쓴 거는 잘라요. 네. 장성택처럼 장성택이 뭐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장성택이 지금 통살당했잖아요. 잘라. 장성택 부분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네. 그거를 붙여 이렇게 이렇게 만약 경우에 여기서 끝나면 이게 이제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걸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같이 그러면 같이. 여기를 잘라놓고 여기를 이렇게 붙여놔요. 네.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이거를 뜯어. 너무 예쁘신 걸로. 네. 대체 이거 무슨 얘기를 네. 잘랐나? 근데 뭐.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채권멸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행하니까 본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인사해가지고 채권멸을 자주 나와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저기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고 나서 이제 손자인 정조를 세손으로 했잖아요. 예. 요새 공부 열심히 하니 한다고 뭐 읽냐 무슨 책을 읽는다고 중국 역사서. 근데 거기에 말하자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 내가 싫어하는 내용이 있는 걸 알고 있냐고 알고 있다고 거기 읽었냐고 안 읽었다고 그러니까 영조가 약간 좀 이렇게 그 좀 뭐랄까 막 집요한 사람이어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세손이 입고 있다는 책 세손 방에 가서 갖고 나한테 갖다 줘 이런 거예요. 얼마나 사신하고 떨리듯 떨렸겠어요. 근데 다행히 현명한 신하가 있어서 얼른 가가지고 책을 찾으려면 고된 걸 찾아 고된 걸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지금처럼 종이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세손이 거기를 안 보고 넘어간 걸로 해서 임금한테 갖다 줘서 영조가 그걸 보고 역시 세손은 충직하구나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때 본 게 채광. 채광이 쓴 게 청과목에 대한 이야기였어. 제목이 청과목에 대한 이야기. 채광.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쫙 잘라가지고 봤는데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다 보는데 우리가 제일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북한은 노동신문 이런 노동신문이랑 이런 그 신문들에 네. 제일 일면에는 무조건 김일성 초상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잘못 본 사람은.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김일성 초상화 부분을 다 잘라내요. 아예. 네. 다 불질러버려요. 없애버려요. 아, 그거 네. 갖고 싶으면 불편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무감각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모르고 이렇게 살았다가 네. 완전히 정치범으로 잡혀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그 애들이 많으니까 신문 가지고 놀다가 찢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김일성 사진 있는 애가 딱 찢기거든요. 그러면 집이 난리가 나거든요. 엄마가 재빨리 아궁이에다가 불 켜서 일단 증거 인멸. 불 켜버리는 거. 엄마는 어린이들은 이게 가지고 놀다가 찢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그거 뭐 알고 찢는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 나빠서 찢는 것도 아니고 놀다 보면 찢게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제껏 아궁이에다 넣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찢은 거 보게 되면 맞아요. 대고 양양 대고 양양 대걸랑 대걸랑 뭐 무슨 찢었다고 저거 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애들이 얘기하면 대고 양양 대고 양양 이렇게 그냥 보면 대고 양양 큰일 났다고 돌아가면 말해 다 말해. 평양에서는 이제 그 평양신문이나 노동신문에 이제 그 김일성 영상이 나왔거나 이런 사진이 실렸을 때는 네. 그 사진이 있는 부분들은 수집을 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는 따로 수매소에다가 수매 북한의 평양에는 각 기획관 뭐 그런 수매소들이 있어가지고 정해를 따로 해서 상파지라고 수매를 하는데 영상이 있는 그런 것들은 수매할 수가 없어요. 얼굴. 네. 그럼 이제 이 학생들한테 무슨 꼬박이 얘기한 것을 맨날 파지 상파지 내라고 네. 하는데 신문이 그만큼 이제 돈이 이제 계획하는 게 가장 이제 네. 되거든요. 그럼 잘 몰라가지고 그 이제 초상이 있는 그런 신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갖다가 거기다 갖다 네. 수매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기서나 거기서나 똑같거든요. 옥수수튀기. 네. 옥수수튀기 한 잔씩 시켜놓고 아줌마들이 항상 막 말수수 강냉이. 예,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할 때 그걸 신문을 쫙 펴놓고 거기다 쏟아놓는데 네. 어떤 집에서 이제 그 초상화가 있는 거기에다 놓고 지금 먹다 보니까 애들까지 와서 그 신문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반장이 이제 돌면서 뭘 포치하다가 그 들어와서 딱 봤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 보고 해서 애가 그 초상화에 있는 꼭대기를 깐내내고 올라가서 그 폭포에 주워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뭐 번복이 됐겠죠 사진이. 네. 이틀이라도 추방. 근데 그게 요즘 평양에 그런 일이 있어요. 초상화를 다른 용도로도 써요. 그 이렇게 감아가지고 네. 밤길 가다가 강도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옷을 딱 적겠는데 네. 신문 초상화를 딱 감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수령님 영상이 있는데 이런 짓 하면 되겠냐고 하면 강도도 그 강도도 네. 땅 멈춰요 완전히. 아 그거 했다가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네 땅 멈추고 정말 그리고 막 이렇게 애 처음에 그 초상화 배지 새로 나왔을 네. 때도 이렇게 여기 달고 다니는 거 막 하다가 강도가 딱 와서 딱 뺏돌려고 하면 장군님 바깥의 정세가 위험합니다. 안으로 오시겠습니다. 안으로 오시겠습니다. 장군님 그 뭐라면 어때요? 네. 바깥 정세가 위험합니다. 잠깐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떼가지고 안으로 모시. 근데 저도 네. 그 초상 그거 있잖아요. 네. 초상 그거 여러 번 빼앗겼어요. 여러 번 빼앗겼어요. 누구한테요? 강도한테. 왜? 그 비싸요. 그게? 당초상이라고 해서 중앙당 사람들이끼리 이렇게 이제 국기상 뭐 당상 뭐 이렇게 따로 예, 따로 나오는 게 있고 후에는 쌍상도 나왔는데. 제 월급이 135원대 그 500원이었어요. 그게 상대로도 거래가 됐지만. 그 워낙에 그 초상화가 이제 그 인기가 높다 보니까 화폐로도 거래가 되고 그걸 끼고 싶은 이제 젊은 이제 뭐 저희 집은 이제 중앙당 자식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지금 초상화 이렇게 처지에다 빨락빨락 쌓아서 집에 몇 개 있었거든. 어쩌다 달고 나가면 뭐 조조마다 달라 뭐 우리 힘센 놈들 와서 뺏어 뭐 야
스님을 노만 모실 수 있냐? 나도 모시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동명을 사야지. 호수탈 때 그것도 이렇게 딱 입고 누른 손가락에다 이렇게 뭘 똑같은 걸 치면 초상을 딱 따네요. 이렇게. 손을 치면 상상만 손을 치게 하는 사람은 길어요. 길어. 그 밀문 구리가 딱 옆으로 넘어지면서 당연히. 근데 나는 그때 메리아스 옷을 입었는데 기차에 이렇게 탄게 여름이었어요. 그 딸라상점에서 파는 그 분홍색 그 옷. 그 딸라상점. 그 이렇게 탔는데 아니 기차가 떠나는 순간에 딱 잡아채죠. 이거를 탁 잡아채니까 옷도 그렇고 기차는 떠나고 그래서 옷이 이렇게 구멍이 툭 떨어져. 네, 네, 네. 자, 그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룰입니다. 요건 다 김일성 동상 있는데 갈 때와 관계 있는데 자 여섯 번째 룰.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서는 무조건 줄을 서야 되는데 두 줄도 안 되고 무조건 한 줄로 서야 된다. 경건한 자세로 서야 된다. 오르면서 룰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룰, 팔은 반드시 앞으로 모아야 된다. 앞으로 모아야 된다. 네. 여덟 번째 룰, 절대 하면 안 된다. 뒷집을 지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절대 안 된다. 자, 요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죠. 네. 북한에서는 그 이렇게 뭐야 이렇게 회의할 때 있잖아요. 네. 박수 치는 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실현 김일성 동지와 뭐 친현주소 네. 김정일 동지에게 최대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박수를 이렇게 칠 때 이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이 머리 위로 들어가지고 네. 예 그다음에 네. 이 손목 여기에다 손 여기다 약간 네.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 쫙 그런 차고 있어. 아니 너무 두려워 두려워. 아니 이렇게 소리가 크게 네. 나게 이렇게 개수도 개수도 저 30개 뭐 그러니까 어느 이제 부분에서 쭉 이제 그 앞에 사회자가 읽어 나가다면 어느 부분에서 이제 우렁찬 박수로 하는 그 부분 네. 그다음에 또 어느 부분 어느 부분 하면 그런 거 한 번에 뭐 연습을 시켜야 딱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서 흐름을 딱 잡는데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서 마지막 마무리 때는 박수 몇 번 하는 그 물개 박수 이거는 언제 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그냥 할 때는 박수 치는 거예요. 물개 박수 앉아서 치고 이제처럼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대본은 일어나서 일어나서 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물개 박수는요 그냥 진심으로 우러날 때 그냥 야 잘한다 이거 네, 박사님이 말하는 건 행사 때 훈련 주는 거 무조건 이제 눈 높이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거는요 그거 듣게 질문 없어 이거 김일성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이거 이렇게 김일성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이거 김일성 따라해다가 큰일 나요 아 북한에서 이렇게 박수 지금 잡혀간다? 아 그거 김일성 따라하면 안 되죠 그거 이거 행자석에 앉아서 뭐 이러고 이래서 이거 똑같은데? 예, 그게 권속권속 박수치는 거예요. 죽었지요. 투영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에서는 박수를 예컨대 유치원에서 애들이 떠든다 그러면 자 선생님 보세요 오른쪽 손 반짝반짝 왼손 반짝반짝 박수 세 번 하나 둘 셋 요럴 때나 박수 개수 뭐 세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30번, 50번 이거 한다고요? 아 북한에서는 다 그 김일성 장군님 자체를 신처럼 모셔야 되고 행사나 사진나 네. 뭐 일체 다 숭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김일성 장군님이 해야 박수 안 질러도 그 자기의 그 충성의 마음을 박수로다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건들건들하게 건달처럼 동상 앞에 가면 아, 동상 앞에서 뒷짐 지지 말라 이거는 아, 당연하게 안 돼 대표단을 동상 앞에 네. 데려가는 것 자체가 네. 애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건데 가서 인사할 때 뭐 네. 이렇게 뒷짐 지고 인사하고 뭐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경건한 자세로 애도의 뜻을 광섭에 손을 쥐고 네. 네, 자세를 쓰고 이걸 자,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주머니에 손 넣는 거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뭐 눈을 네. 맞다나 머리 조아리고 뭐 왜 한 줄로 서요 그러면 두 줄이 안 되고 왜 한 줄이야? 그러니까요. 복잡해지니까. 저 복잡해지고 다 봐야 되고 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봐야 되고. 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배가 돼 이 사람은. 아 그러니까 규정 규정. 가장 말하자면은 폐쇄적인 데니까. 그런데 가는 게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깜짝 놀란 게 100번 양보해서 자 동상 있다 치자. 그러면. 건물 벽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 커다란 게 있다. 이것도 그래 뭐 여기 이런 줄 알고 왔으니까 내가 그런가 보다 하겠다. 진짜 해도 넘어가는 너무한다 생각했던 거는 지하철 칸칸이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걸려있다. 그렇죠. 지하철 칸칸이. 예, 무조건 다 있죠. 무조건 있죠. 저 초상화 뺐지 그 김일성 네. 그거 안 달아가지고 사상투쟁에 나가가지고 욕먹어 줬거든요. 북한에는 외출하거나 밖에 나갈 때 꼭
이게 배지 달아야 돼요. 배지 안다면 국어 안다는 자체가 사실 연결돼서 사탄한 속에서도 지하철 안에는 그 초상화 있는 부분만큼 불이 와 있어. 배터리로 그 부분만 불이 딱 켜면 거기만 예. 그걸 내가 아까 그 군인들 뭐 찍어 왔다 그랬는데 네. 북한에서 있잖아요. 외국인들 오고 사나요? 네. 그러면 군인들이 다 군복 입고 다니면 안 돼요. 다 사복 입고 다녀야 돼요. 네. 그래서 사복 기간이 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사복 입고 나오면 진짜 어색하거든요. 네. 예, 네. 그리고 외국인들 온다 보면 이 길가에 다 앉아 있어도 안 돼요. 실업자처럼 보인다고. 막 그리고 외국인들이 온다 그럴 때는 평양시, 그러니까 특히 남한에서 누가 온다 그러게 되면 평양시내 모든 영업점은 다 이게 문 닫아요. 노점이나 이런 건 다 문 닫고. 노점은 당연한 거고. 네. 백화점 이럴 때 다 문 닫고 한달 동안 그거 딱 봐요. 여기에서 한국에서 온다고 하면 네. 아 영업을 하라고 청소를 하고 다 문다? 네. 일단 아이고 뭐 3, 4일만 닦으면 되지 아니요 한달 동안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 다 무조건 지방으로 다 보내야 돼요. 다 숙박 검열 해가지고 그거 철저하게 찾아내가지고 다 내려보내요. 야 그럼 남북 회담한다 그러면 싫어하겠네요. 아유 북한 주민들은 불편하죠. 해당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이제 그 그 김성동상 앞에서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해도 안 된다 하는 네. 게 이제 한 가지 실례인데 북한이 그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대기고 호세를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김정일을 만났잖아요.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가서 자세가 원래 좀 이래 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악수했고 김정일이는 배가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굽어지는 게 안 되죠. 그리고 이민들 앞에서 항상 자신은 자신 있다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탁 이러면서 걸어요. 그거 전문 훈련 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팔자 걸음. 어. 그리고 가슴이 없으니까. 네. 근데 때문에 그런 거지. 악수할 때도 탁 이렇게 서가지고 딱 하고 하는 게 딱 찍혔어요. 이 사진을 가지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강연 맡들었어요. 굉장했어요. 맡들었구나. 불량생이었네. 고모도 좀 불량생이야. 아니야. 나는 학교도 안 나가고 조직생. 그러니까 그거 다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손 자세 가지고 한 시간을 분석하는 거예요. 손 자세로. 아, 그 강연을 하면서 한 시간 동안 이 손 자세가 어떻게 뭐 다리를 이렇게 뽀고치 펴고 이거 숙인 각도가 몇 도고 그래서 분석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군님을 딱 만났는데 눈을 마주친 순간 김대중 대통령이 딱 보더니 기선제압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되기 시작했는데 가다가 뭐. 어떻게 하나 좀 바로 해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됐다고. 근데 뭐 김정일 장군님은 하도 그 유머가 좋아가지고 진짜 그 유머 일화까지 있어요. 유머가 좋아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달래고 그 다음에 그 유머 중에 하나가 그 해돋이죠. 네, 해돋이. 해돋이 딱 있는데 어떤 유머를 했냐 인민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네. 딱 들어가면서 아 저 해돋이가 아 저 너울이 아침 해돋이냐 저녁 지으는 너울이냐 아, 이렇게 또 질문을 했다는만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저녁이라고 하니까 막 웃더니 아침에 보면 아침 해도 지고 저녁에 보면 지는 해라고. 김정일이 그렇게 농담했다. 김대중 앞에서 김대중은 뭐라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 야 그 왔던 사람이 전체가 야 얼마나 무식한 말인데 유머가 최고라고 아주 그래. 아 진짜로 내가 강연을 돌아다니면서 너무 가짜래. 북한에서는 그렇게 강연을 했다. 그때 예, 예, 뭐 진짜 이렇게 팡트를 치고 내가 뭐 가짜라 그랬어. 찔려가지고 그래. 웃어서. 아니 김대중 대통령 내가 물어봐야지 진짜 그랬냐고. 아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죠. 아니 네. 머리 돌아가셔가지고 식겨 있는 짓 하더라고. 칭찬했잖아요. 어디 사진도 봤어. 아 그거 보고 식겨 있는 짓 주변에 그게 그러니까. 그 강연장에서 이제 뭐 김정일 장군님이 그렇게 뭐 말씀했다고 뭐 해가지고 나온 내용인 즉은 이 똑같은 그림도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다르다. 네. 우리는 북한은 이제 뜨는 게 이제 해 뜨는 아침처럼 이제 뜨는 이제 나라고 아, 한국은 이제 지는 나라고 뭐 이제 한국은 석양처럼 지는 나라고 뭐 북한은 뭐 뜨는 맞아서. 나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 그렇게 또 토를 붙인다고요? 그렇죠. 아니 그럼 그 강연을 들은 청중들 반응은 어때요? 그럴까 보다 아주 그냥 무조건 이제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끝나는 별로 거예요. 사람들이 뭐 그러든가 뭐 그렇겠거니 뭐 그러든가 근데 이 얘기한 순간 강연 들을 때만은 이야 이야 아까 이 연기 연기를 해야 근데 엔드의 사람은 괜찮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앙당 강연실에 가면 그 선전선동부가 있는 그 강연 선전선동부 강연 재벌이 나오거든요. 그런 건 이제
뭐 각 도시군은 물론이고 이제 그 뭐 단기간 뭐 행정기관을 통해서 다 쭉 뿌려지니까 그걸로 이제 또 우리 기업소에서도 이제 해당 당위원을 추천하는 어떤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아, 기가 막히게 이제 그 미래성 선전 자료라는 걸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선전 선동부가 강연을 한다. 그러면 화산 씨는 어떻게 반응해야 안 잡혀갑니까? 지금 선곡시간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강연을 학교 안 참가했어. 안 하고 싶어서. 네. 그런 게 아니고. 북한에 있으면 갈 사람처럼 살았어. 그러니까 아니, 저는 나도 깜짝 놀랐다는데. 내가 저런 강연을 네. 안 듣고 사상 네. 주입이 안 됐으니까. 나 직장을 안 다닌 거지? 직장을 안 다녔죠, 저는. 아니, 아니. 왜냐하면 고등학교도 네. 마지막 해를 못 다녔어요, 제가. 맨날 목걸이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강연회 한다고 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는 못 나가도 강연회 오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나가? 내가 뭐 다음기 목걸이 안 가면 다음기 굶는데, 네. 동생들이 굶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연회. 근데 또 아이러니하는 거는 저희 아빠가 회사에 살아계시기 전까지 회사에서 강연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강연자였어요, 저희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 네, 강연자였어요. 저희 아빠는 간부여가지고 노동신문도 몇십 년을 꼬박꼬박 네. 받아보시고요. 직장에서 일정한 레벨이 되어야지 노동신문을 받아볼 수 있어요. 아, 아까 그 얘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신문 구독도 아무나 못해요. 신문 구독도 아, 일반 사람이 예상이에요. 이민반에서 노동신문을 타는 사람이 열손에 꼽힐까 말까 총 가구가 한 100가구가 되면 10가구가 볼까 말까 이렇게 돼요. 아무나 볼 수 없어요. 그거를 노동신문을 계속 주는 이유가 이거를 보고 회사 사람들한테 강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라.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당의 사상을 주입시키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회사에서 계속 강연자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왜 저희한테는 얘기 안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제가 만약 회사 다니고 학교, 대학교도 계속 다녔더라면 강연 같은 거 많이 들었을 건데 저는 정말로 야, 너 널세였다는 게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야. 아, 널세가 아니고? 널세, 아니 저는 널세는 이제, 아니고 이제 그런 강연은 솔직히 말하면 죄송한데 그 레벨이 있어가지고 예, 그 중앙당 선전선동부 그 사람이 강연을 다니는 게 일반 하위 기업서 이런 데 안 가요. 이민반도 안 가고. 아, 그렇지. 그 저 수준 있는 기업 간부 강연회에서 말하는 거지. 아, 간부 그런 데 가는 거예요. 북한에서 강연회가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간부 강연회가 있고 일반 강연회가 있어요. 일반 강연회는 그 동네 일반 강연회는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한 얘기는 안 나오고 네. 간부 강연회 그리고 이제 또 간부 강연회가 이것도 뭐예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통보 뭐 통보 방송 해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비리가 나타난 거를 예 네. 근데 거기에 나오면 완전히 가는 거죠. 네. 그런 강연자들. 아,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인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호텔방까지 도저히 안 일어날 수 없게끔 일어나라는 아침에 그 웨이크업 콜. 네. 이상한 뿜빠뿜빠 하는 행진곡이 나오는데 그게 매일 아침 6시 반. 아, 라디오로? 아니, 그 호텔방까지 다 들렸대는데요. 아, 그게 뭐냐면요. 아, 그게 아니고. 산방. 거리에서 울려오는. 북한은 아주 그 시대가 약동하는 시대다. 이렇게 하면 거리가 네. 아주 시끄러워야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침부터 방송차 동네들 이렇게 앞으로 우리 이분 오늘 계획을 뭐 내일까지 끝내자 막 이래. 끝내라고 하죠. 아, 오늘 계획 오늘까지 끝내자 그래야지. 아, 그게 6시 반부터 어. 그게 산방송 시간이거든요. 안에 산방송 아니고 지금 네. 창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일부러 그 앞에서 누가 조직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들리게. 아니, 그리고 아, 그리고 저기 얘기도 했어요. 지금 무슨 확성기 같은 거 네. 돌아다니는 차가 있어요. 아, 그게 방송차. 네. 그거가 가끔은 이렇게 출근할 때 막 정런 막 노동신문 정런 이거를 막 네. 아주 격동된 심정으로 격동된 그 어투로 막 얘기를 막 읽어줘요. 그러면 무슨 불타는 낙동강을 건너는 심정으로 뭐 무슨 뭐 오퍼라도 뒤집어 나와도 쇳소리가 나게 막 이런 걸 막 이제 맞아. 기상은 넘치고 어떻게 이런 노래 나오고 그걸 들으면서 출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네. 다들 듣다 보니까. 이 지금 네. 아, 이런 그 관광 대표단이나 일반 대표단 일반 관광단하고 틀리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인들이나 시민 씨나 이런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북한에 입국 신청을 넣을 때 네. 입국 신청을 넣으면 빠르게는 보름 정도가 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대표단 명단이 중앙당에 들어가고 국가부에 들어가고 네. 해당 그 지역에서 입국 신청을 넣은 미국인은 미국 지역의 대표부를 통해서 조회가 들어오고요. 조회를 통해서 그 메일을 전시를 받으면
이 사람들은 전면적으로 여행이 된 상태에서 숙소가 정해져요. 안내가 정해지고. 그럼 이번에는 중앙당 통조부에서,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 통조부에서 나왔겠죠? 통조부에서 나왔고, 담당 안내는 국가의 거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관광 안내소에서 나왔겠죠. 네. 그러면 그 지역에 벌써 펄치가 들어가요. 코리아호텔에 묵었을 거고요. 코리아호텔에 묵으면 중국역당에 지시를 해서 중국당에서 아침 6시 반이면 무슨 방송, 무슨 방송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코스 잡아주고 어느 기업소는 어떻게 후름을 잡아줘. 뭐 상동이 빌딩으로 되어 있는 게 코리아호텔이에요. 예, 40층 건물. 근데 고려호텔의 경우에는 어떤 소문이 있냐면은 그 쌍둥이 빌딩은 일반 손님이 쓰는 게 아니고 여기 501호에 손님이 들었다. 그럼 이 쌍둥이 건물 501호에서는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고 24시간. 아, 그거 당연하죠. 그거 있어요. 아니, 그 시설이 있어요. 시설이. 고려호텔 그 이제 보면 40층 건물, 쌍둥 건물인데 네. 뭐 여기 501호는 반대편 501호가 아니라 고려호텔 그 꼭대기에 보면 회전식당이 있어요. 맨 꼭대기에 보면 회전식당, 쌍둥 건물 양쪽 다 식당이 옳고요. 밑에는 1층에서 들어가면 바로 이제 그 외화식당이 있고 평양식당이 있고 네. 뭐 이제 평양식당 앞에는 뭐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출 수 있게 돼 있고 중간층에 요거 그 감시 및 카메라 도청 장치가 되어 있는 그 네. 층이 두 개 층이 있습니다. 30층 계열. 그래서 30층 계열은 손님 배정이 안 되고요. 38층, 39층은 박정희 사무실. 민족 가운명이라는 그 영화를 많이 찍게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다가 박정희 대통령 사무실 영화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 세트처럼 세트장처럼 되어 있어. 세트장처럼. 네, 38층, 39층 그렇게 되어 있고 30층 계열은 다 집무실 사무실로 배정이 되어 있어. 아, 박정희 대통령 집무실을 세트로 만들어 놓고 영화를 계속 찍는다. 네, 네. 제가 대학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홍룡자 편에 그 나오는 박정희 네. 대통령 집무실 앞에 그 국군이 이제 M16을 주고 이렇게 그 게릴라복 입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총 옆에다 이렇게 버쳐 서는 장면에 제가 이제 찍힌 적이 있어요. 자기 영화 나왔어? 네. 아 진짜? 네, 진짜? 네, 거기 야, 진짜 그 버쳐 서는. 홍룡자 편에. 야. 홍룡자 편에 이제 홍룡자가 그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박정희 방에 들어가서 그 이제 그 뭘 꺼내오는 거 있어? 뭘 꺼내오는 그 장면에 그때 나왔어. 북한 영화의 한 장면. 명진으로 바로 서는 그 장면에 제가 이제 나옵니다. 잠깐이? 그래서 이제 그 장면 하나를 찍는데 온 하루 종일 그 국군 오퍼하고 있고 온 하루 종일 30층 계열은 다 대충 국가법에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이용이 잘 되지 않나. 탈북자 최초인데? 근데 사실 이 북한에 들어가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관광 금액이 생각보다 비쌌다고 나와요. 상당히 비싸요. 근데 이 신은미 씨가 지금 시시대대를 가지 않습니까? 신은미 씨는 그러면 다음 해에 이어서 할까요? 근데 신은미가 이렇게 자주 가는 거는 신은미 씨가 지금 그 북한을 대변해서 이게 북한 밖에 나와서 북한을 엄청 홍보해주는 어떤 그 홍보 효과 때문에 이렇게 자주 가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럼 그 얘기는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아까 이해란 박사님이 북한에 무슨 저 황장엽 선생이 탈출을 한다거나 기타 그럴 때마다 뭐 책 오려야 되고 뭐 검정을 친한다고 이랬었잖아요. 한 3-4년 지나면은 그 반은 자르고 없애고 그래야 되는데 다 없었죠. 다 노력을 했을 텐데 아니, 나중에 내리고 황장엽 씨가 이제 그렇게 된다면 황장엽 씨와 관련된 그 도서들과 소설들은 다 회수 작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에서는 철학 강의를 다시 재강의하게 됐고요. 대학 2학년에서 대체로 철학을 이제 취급하게 되는데, 1년 정도의 강의 이제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 강의를 다시 재강의 가서, 3학년에 가서 주체 철학이라는 과목을 딱 내어가지고, 네. 그 이제 황장엽의 비판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반동성에 대해서, 비대 거차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다시 이제 재차 8개월에 걸쳐 진행해요. 네. 그런 도서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옛날에는 뭐 김일성 선지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지우고 붙여놓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도 도서를 다 회수하고 네, 통으로 이제 네. 다시 재포치하는 방식으로 엄청나게 다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불쏘시개로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지가 없으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화장지를 뜯어 쓰다가 나중에까지 하는 사람 이렇게 얇아지잖아요. 그러면 걸리니까 그냥 불쏘시개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 주민들의 자세까지 통제하는 나라, 주머니에 손 넣거나 뭐 뒤짐져도 안 된다. 지하철 안에도 김일성 김정일의 네, 초상화를 걸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나라. 참
이런 나라 관광 가는 분들도 한 번은 재미삼아 갈 수 있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었다고 하는데요. 아, 저라면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제 돈 제 시간 쓰면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몰라스타 북한스타 105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